안녕하세요, 적우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새벽 4시인데 새벽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에 나와봤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의 이모저모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물체들 보이시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뭐 동해, 뭐 남해, 서해, 전국 각지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물차들이 올라와서 가지고 온 그 수산물들을 하나하나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물차로 실어온 방어를 그 노란색 바구니에 하나하나 이렇게 담았어요. 이 방어 하나에 지금 몇 킬로인지 알겠어요? 이 방어의 무게를 잰 다음에 저기 개근표라고 종이 보이시죠? 거의 13.8이라고 써있죠. 저게 무게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이 바구니 하나하나의 무게가 다 나오거든요. 얼마에 살래, 얼마에 살래 해서 중도매인 분들이 이 방어를 사가는데 지금 13.8, 12, 10.5, 10.4가 이 방어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 광어의 무게를 재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광어를 패서 무게를 달고 종이에 무게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던지죠. 종이를 던지죠. 저 작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저렇게 종이가 던져지면은 이제 저 물건은 경매에 참여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경매장에 맨 처음에 오면 굉장히 헷갈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 몇 번 와서 듣고 보다 보면 감이 잡히나?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저 차량 보이세요? 안내라고 써 있는 차량. 저 차량에서 마이크 들고 막 42,000원, 47,000원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경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경매사분들은 여기 수협 직원이시고 경매를 진행하는 분이에요. 경매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출하주, 경매사, 중도매인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출하주는 이 물건을 싣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물건의 주인들이죠. 물건을 팔기 위해 온 사람은 출하주, 그 다음에 물건을 여기 사기 위해 나온 사람은 중도매인, 그 다음에 경매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진행을 하는 분들을 경매사라고 하는데요. 중도매인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번호가 써져 있는 모자를 해요. 그래서 경매가 낙찰됐으면 102번 낙찰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도매인분들은 물건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산시장이나 서울 시제에 있는 식당 주인분들이 그 중도매인분들에게 물건을 사가는 겁니다.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중도매인밖에 없어요. 물건을 살 권리는. 저기부터 가보죠. 바로 한번 경매의 생생한 현장을 중도매인분들이 그 시선에서 한번 보죠.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를 정하냐면은 저 노란 박스 하나하나의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리 알아들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짜리를 경매하고 있는데 알아듣겠어? 13,000원에서 12,500원으로 떨어졌어. 11,000원 안 사는 거야 지금. 9,000원까지 왔어. 13,000원에서 7,000원에 낙찰됐어 방금. 지금 선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수산시장 경매장에서도 좀 놀랐어요. 일반인분들이 여기서 게를 구매하시고 민원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수협에 게를 싸게 샀다고 좋아해서 집에 가져갔는데 장이 엉망이거나 살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실 요즘에는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선어를 살면 하루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바로 죽은 거를 먹으면 이익이거든요. 맛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거의 반값 이하로 싸게 살 수도 있어서. 그 게 같은 경우는 다리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떨어진 다리도 상품 가치가 있어서 다리들만 저렇게 담아서 다리도 경매하기로 합니다. 이거 다리만 사가서 집에서 쪄먹어도 대게 같은 경우는 거의 살이 다리에 있으니까. 똑같은 선어 킹크랩인데 어떤 킹크랩은 35,000원, 어떤 킹크랩은 5,000원의 경우에 7만원짜리 킹크랩을 키로당 35,000원에 사니까 반값이니 거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셔도 25,000원에 경매된 킹크랩을 35,000원에 바로 파는 거니까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이죠. 바로 키로당 만원을 남기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방금도 11,000원에 납품됐는데 저렇게 11,000원, 8,000원, 5,000원에 납품된 걸 35,000원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오, 바로 그러면 지금 중도매인 사오면 여러분들이 따라가죠. 다음에 왔을 때 저 판매자는 만나볼 수 없어요. 길거리에서 파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살라고 막 만져보고 사시면 속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매장에서 혹시 물건을 사시게 되면 중매인 6호 뭐 중매인 81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사시는 게 그나마 난 게 다음에 이제 며칠 후 아니면 한 달 후에 왔을 때도 그 자리에 그 사장님 계시거든요. 나쁜 물건을 살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경매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저 안쪽에 중매인 분들이 계신 데서 사는 게 좋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거 이거 클로즈업 할 수 있어? 이거? 그니까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빵빵한 킹크랩을 고르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배가 너무 빵빵해서 저렇게 분리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저런 걸 복수쳤다고 표현하거든요. 저런 걸 쪄드시게 되면은 장이 물이 가득 차 있고 짜요. 왜 장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짤 것 같아요? 죽은 상태로 수조에 있거나 죽어가는 애들은 힘드니까 물을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장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살이나 뭐 이런 쪽에 해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짜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상품 가치는 정말 떨어져요. 그렇게 복수에 물이 찬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막 5,000원, 3,000원 이런 거에 팔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35,000원에 사시면 안 돼요. 적어도 경매가 25,000원에 25,000원 이상 된 거를 35,000원에 하는 게 안전한데 문제는 그런 거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만져만 봐서는 확실하게 몰라요. 지금 굉장히 좋은 개를 고르려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거 사면 안 돼요. 원래 딴 데 35,000원인데 3만원이래요. 그러면 이제 혹하겠죠? 왜냐면 딴 데 35,000원인데 지금 3만원 불렀으니까. 어머 고민하고 있어. 어떡해. 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활이다. 활 경매한다. 선어 끝나고 이제 활하네. 지금 이따 하는데 오뎅부터. 오뎅 좀 먹자. 아니 얘들 먹고 해. 오뎅 먹어. 이게 또 여기서 먹으면 제일 맛있더라. 한다. 이게 얼마에 경매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선어가 약간 좋았던 거는 2만원대였고 23,000원, 24,000원이었고 좀 나쁜 게 만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8,000원, 7,000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게인데 뭐죠? 핑크랩 러시아에서 왔고 53,500원 내려가고 있어요. 53,000원 5만원까지 내려갔어요. 5만원까지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박스에서 이렇게 뒤로 가면서 점점 싸졌잖아요. 보통 보면 좋은 게 앞에 담기고 퀄리티 떨어지는 게 뒤쪽에 담겨요. 박스를 붙이다가 먼저 경매되는 게 좋을 확률이 높아요. 중도매인분 한분 여쭤볼게요.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바로 경매된 선어 많이 사러 오는데 어떻게 보면 싸게 샀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살이 좋고 바로 죽은 선어 킹크랩이면 유튜브에 비싼 시장이 올라와서 소비자들이 와서 사는 거는 좋은데 선어가 보통 2만원 정도면 사야 돼요. 예. 근데 유튜브에 시장이 알려지면서 4만원대가 나온 거예요. 원래 2만원이었는데 그렇죠. 비싸야지 2만원, 2만 5천원이었는데 지금 경매 단가가 3만 5천원, 4만원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2배 정도 뛴다고 보시죠. 정당하게 와서 새벽에 와서 싸고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비싸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싸게 팔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찌는 거요? 방송에서 유튜브 같은 데나 어디에 있고 네. 우리 같은 사람들 손에 반어 많은 거 있는 거예요. 키로 4만원에 사셨어요? 아니 다 해서 5kg 다 해서? 네. 5kg 4만원이요? 6만원. 안녕히 가세요.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저 알아봐갖고 인사한 분 만났는데 후대자루에 막 하나사키 킹크랩 다리 막 세 개씩 잘린 거를 막 이만큼 있어서 저거를 돈 주고 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5만원에 막 3kg, 4kg짜리를 다 줬대요. 그러면 키로로 치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드시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막 진짜 폐급들 모아갖고 이렇게 넘긴 거야. 후회 100% 할 건데 이거 마음이 안 좋다. 진짜 옆에가 다리가 아예 없었어요. 네, 이거 킹크랩 살라 그러는데 뭐가 괜찮아요? 저 괜찮은 걸로 좀. 하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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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이 아니에요? 재고예요. 아. 싸게 얼마요? 예, 한 3만 원, 2만 5천
싸게. 25,000원? 네. 그거 괜찮아요. 그게 얼마인 거예요, 그게? 8만원 정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75,000원 주세요. 75,000원. 네, 75,000원. 방금 한 마리 샀는데, 이거 처음에 이게 약간 재고라고 해서 10,000원에 팔 줄 알았거든요. 딱 만져봤을 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살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건 분명히 만약에 제가 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기분 좋게 샀어요, 분명히. 사장님이랑 얘기도 잘 나눴고, 키로당 25,000원에서 8만원이 나는데 그냥 75,000원에 5,000원 할인까지 해줬기 때문에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8만원이 그러면 아, 좀 깎아주세요 해서 75,000원 깎으면 오늘 이익 봤다 이러고 신나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봤는데 가서 한번 쪄먹어 볼 거예요. 6-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활 캔크랩도 사가서 한번 같이 동시에 한번 쪄서 먹어볼 거예요. 아, 이거 2.3밖에 안 돼. 이거 살게요. 이거. 아이고, 이거 신기하지? 다리 떨어졌는데 난 거다? 다리가 떨어지면 얘네가 이렇게 재생이 돼. 신기하지? 이번에는 수산시장 그 점포에서 지금 살 건데, 지금 킹크랩 값이 1년 중에 가장 비싼 시기고요. 1kg는 73,000원짜리고, 이거 한 마리에 한 22만원 정도 되는 그걸 한번 제가 지금부터 들고 가서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 자, 여러분, 이제 경매장에서 산 킹크랩을 가져갔어요. 이쪽은 22만원짜리 킹크랩이고, 이쪽은 75,000원에 샀어요. 볼까? 비교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냉정하게. 이 정도입니다, 이 차이가. 큰일 났다. 이거 뭐냐, 이게. 쪄봐야 알아요. 그럼 걔는 못 먹어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막 짜고, 막, 썩은 내 나고 이래서. 부서지는데? 어? 아, 냄새의 정체는 이 냄새가